8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초가을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. 무더위를 보낸 계절의 변화가 반갑기도 한데요. 이번 주말에 늦은 휴가를 가신다면 날씨가 덥겠습니다.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선선할 걸로 예상됩니다. 다만 큰 일교차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엔 18도에서 서늘하게 출발해서 낮 동안 26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.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이 중부지방은 26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시원하겠고요. 이 부산을 비롯한 남부는 29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. 모자와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예상되지만 오후에 대부분 오존 농도가 많이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. 오후 3시까지는 바깥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